자, 그 다음에 취득쇼. 무슨 쇼? 취득쇼. 그제, 한번 보면, 거기, 322페이지, 322. 그럼 여러분, 아까 그 대표의제 경계 한번 보자. 경계 각 규정 잘못된 것 한번 보면. 1번, 인접지 소유자들은 공동병유로 경계표나 담을 뭐 할 수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데, 이에 소유된 측량비용은 쌍방이 절반이 하고, 아까 측량비용은 면적에 뭐하여 비례. 그게 틀린 거 몇 번? 1번. 2번. 아까 담이나 경계는 아까 공동인데, 일방이 자기 비용으로 특수한 담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방이? 일방이. 누구 비용으로? 자기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할 때는 무슨 동? 공동. 특수한 거 할 때는 뭐? 자기 비용으로 특수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 다음에 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 청구할 수 있고 응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자가 뭐 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는 임의로 뭐 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건물을 축조할 경우 경계로부터 몇 미터 이상?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하는데, 하나, 착수 몇 년이 경과하거나, 1년이 경과하거나, 완성한 후에는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한다. 그치?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까 배운 거 가지고 완벽하게는 안 돼도, 그럼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막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생각하고 있거든. 강의 들었다, 완벽하게 맞출 수 있다 없다? 못 맞춘다. 대학교 과목이거든. 약간, 무슨 시험, 무슨, 만큼 나온다. 요게 지금 사법시험 스타일이거든. 무슨 시험 스타일로? 사법시험 스타일로 나오는데, 그거를 막 민법을 그냥 개똥으로 생각하고 오거든. 그런 사람은 이제 자기가 해보면 쉽다, 어렵다. 어렵지. 법과목인데, 여러분, 저 자녀가 뭐냐, 옛날에 법대 입학했다 그러면, 야, 공부 잘하는가 보다 이러잖아요. 왜?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과목이다, 원래. 민법이 뭐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민법 그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깨지지 하고 무슨 빵에 보여도 학교 다닐 때 깨지지 하고 띨빵에 보여도 학교 다닐 때 딱 공부한 사람들이 이게 법과목 가리키지. 학교 다닐 때 자기 나름대로는 그 공부했던 사람들이 다 강의를 하는 거지. 근데 이 과목 자체도 원래 그런 과목이단 말이지. 그런 과목인데 완전히 개똥으로 생각하고 달라들거든. 개똥으로. 원래 과목 자체가 이게 어려운 건 맞다, 이 법과목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지. 확 해가지고 그냥. 근데 아까 이 칠판 이게 중요하다. 그치? 칠판은 어느 정도 제가 핵심을 가르쳐 주잖아요. 뭐 나올 것만. 그렇지. 100점 못 맞아도 칠판만 확실하면 80점 맞을 수 있다. 칠판이 이게 딱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시효 들어간다? 취득시효. 그제 들어간다. 취득시효는 여러분, 취득시효는 이제 저번 주에 한 점유 기억하면, 점유하면 몇 개 있노? 몇 개? 다섯 개 했잖아요. 선생 다섯 개가 뭐야 이러면 안 된다.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했죠. 저번주에 생각은 나죠. 그제 다시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자, 점유 몇 개? 다섯 개. 점유 몇 개? 다섯 개. 점유하면 몇 개 추정? 네 개 했잖아. 그제 그럼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몇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 했노? 첫 번째. 그죠? 점유자가 입장하다가 무슨 패? 실패. 여전히 자주 타주. 자주. 그지? 왜? 점유하면 뭐 하니까? 추정하니까 했잖아. 저번 주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거 안 되면은 안 된다. 무조건 점유 몇 개? 다섯 개. 점유 몇 개? 다섯 개. 점유하면 몇 개 추정? 네 개. 그지? 자, 근데 그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자, 취득시효 들어가는데, 요 취득시효 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게 있는가? 취득시효 할 수 있는 권리는 첫째, 소유권, 용의물권, 세 번째, 질권, 네 번째, 광의무. 됐습니까? 소유권, 용의물권, 질권, 광의무.
다시 뭐 소유권 용의 물권 질권 가후 다시 소유권 용의 물권 질권 가후 가후권 업권 우체상권 그치? 여러분 사람들은 광어 좋아하잖아요. 고기 광어 어? 광어 광어는 여러분 자연산인지 양식인지 어떻게 구분하노? 여러분 그죠? 그 광어를 딱 꼬리를 잡고 확 디벼보거든. 디벼가지고 하얀 게 검은 점이 한 개도 없어야 된다. 무슨 점이? 검은 점이 한 개도 없으면 그건 무슨 산? 자연산이고 자연산이라는데 뭐 검은 점이 몇 개 있잖아요. 그건 무슨 식이다? 양식이지. 근데 이제 검은 점이 좀 많다 이러면은 그 원래 좋은 고기다 나쁜 고기다 나쁜 고기다 그 딱 해서 어? 딱 비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광어는 딱 고깃집에 가면은 절대로 요 하얀 부분 안 하고 새까만 부분에다가 칼을 쫙 제가 쫙 빨리 해버리거든. 왜? 못 보게 하려고. 그 큰 거는 막 무조건 자연산이라 하잖아요. 그 자연산은 큰 거 뭐 크긴 크다. 작은 건 자연산 원래 잘 없거든. 딱 뒤집으면 뭐다? 하얗다 이게. 검은 부분과 하얀 부분이 있잖아. 그지? 원래 이제 그 다음에 하여튼 그렇다. 그 다음에 또 네? 그 이제 저는 그 서울에서 회를 잘 안 먹습니다. 회를 잘 안 먹는데 왜냐면 고기는 물을 자주 갈아줘야 되거든. 고기는. 근데 서울은 어디서? 바닷물이 없잖아요. 여기도 바닷물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닷물을 사가 와야 되거든. 돈 주고 사가 온다면 차 알아. 그러니까 바닷물을 잘 안 갈거든. 그러니까 막 수족관에 오래 있는 거는 뭐 똥 사서 똥 먹고 똥 사고 똥 먹거든. 그게 그 어디에 딱 다느냐면 지름은 지느러미에 딱 먹어보면 냄새가 딱 나거든. 잘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고기는 어디 근처 가서 먹어야지. 바다.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그거 꼭 물은 공짜잖아요. 그냥 물을 끓여서 그게 막 해서 그게 고기가 좋아서 맛있는 게 아니라 물을 수시로 거기는 가니까 그게 맛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막 물을 돈 주고 사야 되니까 그 주인이 물을 자주 안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 사가지고 똥 사서 똥 먹고 똥 사게 하니까 그게 그래서 그렇대게. 걔도 막 서울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제 어떤 데 부산 있을 때 서울에 있는 안 사람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서 회 대접하면 제일 좋아합니다. 뭐 맛있다 그러거든. 또 그냥 저 아는 단골 집이 있으면 가서 그냥 많이 달라 안 하고 뭐 한 거 알잖아요. 아는 사람이 딱 하면 그 안 좋은 거 주면 무슨 사발 내니까 죽 사발 내는 게 아니라 안 가지 다음부터. 다음부터 안 가면 되지. 그건 뭐 좋다 나쁘다 할 필요 없잖아. 다음에 안 가면 되잖아 그게. 그지?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유권 용익물권 질권 무슨 무? 강어무는 무슨 시호 할 수 있다? 지득. 그럼 여기에 안 들어있는 거는 무슨 시호 못한다? 지득시 할 수 없다. 그럼 하나 더 하면은 분묘기지권 무슨 기지권? 분묘기지권 요거 지득시 할 수 있다. 예? 무슨 건? 소유권 용익물권 질권 강어무 그래? 자, 그 다음에, 요 소멸시효, 무슨 시효? 소멸시효. 무슨 시효?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슨 물건만? 용의 물건만. 그럼 용의 물건은 무슨 시효? 소멸시효도 떼고 무슨 시효? 취득시효. 그럼 용의 물건 빼고, 뭐, 소유권, 질권, 강화문은 무슨 시효는 안 되고, 소멸시효는 안 되고 무슨 시효 된다? 취득시효. 무슨 시효는 안 되고 소멸시효는 안 되고 무슨 시효? 취득시효.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근데 우리 책에서는 뭐에 대한 취득시효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노? 소유권에 관한 취득시효만 설명. 그래서 취득시효는 꼭 소유권만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물건? 용의 물건, 질권, 강무도 취득시효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우리 책에서는 뭐에 대한 취득시효를 집중적으로 설명한다? 빨리. 소유권. 그지? 자, 그럼 좋다. 소유권에 관한 취득시효인데, 소유권에 관한 무슨 시효? 취득시효인데, 그지? 자, 소유권에 관한 취득시효는, 자,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와 동산 소유권 취득시효가 있잖아, 그지? 자, 동산도, 다시, 동산은, 시험 문제 나옵니까? 안 나오는데, 이제 한번 해보자.
동산 소유권 취득시효는 간단하다. 점유 몇 개 있노? 빨리. 다섯 개. 점유 다섯 개에서 세 개 점유하면은 몇 개 점유? 세 개. 10년. 다섯 개 몇 년? 5년. 끝났다 벌써. 세 개로 몇 년 점유? 10년 하면, 10년 하면 소유권 취득하고 다섯 개 하면 몇 년? 5년. 간단하잖아요. 어렵게 할 필요 없다. 거기서 점유가 중요하다. 자주, 거기서 자주가 제일 중요하다, 그게. 자주 평온 공연 몇 개, 몇 년? 10년. 그러면 자주 평온 공연 하면 선이 악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악이라도 간 게 없다. 그래서 도둑놈은 자주잖아요, 그지? 도둑놈은 자주죠. 악이잖아요. 도둑놈이 소유권 취득, 옛날에 그 시험 문제 나왔다. 사부시, 도둑놈이 소유권 취득하는 시기에 하면 몇 년? 10년. 그치? 되겠습니까? 예. 자주 평온 공연 세계 점유. 세계 점유 하면은 요거 자주 평온 공연 하게 요 세 개 몇 년간 점유? 10년간 점유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하고 동산은 다섯 개 자주 평온 공연 선이 무과실까지 하면 몇 년? 5년간 점유. 쉽잖아요. 이거 뭐 어려울 거 없지 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안 나온다 이제 동산은 번지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자 점유에 한 부동산 취득시효와 등기부에 한 부동산 취득시효 그지? 그럼 요거는 점유부터 시작한다는 거지. 요거는 뭐부터 시작? 등기. 요거는 점유. 요거는 등기. 그렇게 기억한다. 그럼 점유한 부동산 취득시효는 점유를 몇 개? 세 개. 몇 년? 20년 하고 2차 등기. 순서가 중요하다. 점유한 취득시효는 점유부터 시작한다. 점유 몇 개 점유? 세 개. 몇 년? 20년. 땡 하고 뭐 해야? 등기. 그렇지. 하면 소유권 취득. 그래서 요거는 세 개. 소유사로. 소유사는 자주 점유지. 그지? 소유사로 평온 공연 악이라도 관계 없거든. 세 개. 몇 년간 점유? 20년간. 20년간 점유하고서 뭐 해야 된다? 등기. 그럼 요거는 세 개를 땡땡땡 하면은 20년 땡땡 하면은 모든 게 적법 변한다. 그럼 원소유자는 돌려달라 할 수도 없고 사용료 내라 할 수도 없고 모든 게 적법으로 변한다. 언제 점유 개시시로 소급해서. 근데 어쨌든 몇 년 땡 20년 땡 하면 모든 게 적법은. 그럼 원소유자는 20년 땡 되기 전에 돌려달라 하든지 사용료 내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이. 몇 년 땡 지나면은 20년 땡 지나면은 모든 게 적법 변한다. 뭐 안 해도 빨리 등기 안 해도. 근데 완전히 소유자가 되려면은 뭐까지 돼야? 등기. 그럼 다시 뭐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몇 년 땡 20년 땡 되면은 모든 게 뭐로 변한다? 적법. 언제? 점유 개시 시로 뭐 해서? 소급에. 근데 완전히 소유자가 되려면 뭐까지 돼야 되고? 등기. 그치? 그래서 요거는 1차 뭐 한다 빨리? 점유 몇 개? 세 개. 순서 중요하다. 순서 항상 그냥 민법은 그냥 둥그랗게 묶어서 하면 순서가 중요하다. 점유 취득시효는 점유부터 시작한다. 몇 개 점유? 세 개. 몇 년? 20년 땡 하고 뭐 해야? 등기. 요거는 빨리 등기부터 되고 뭐부터 되고? 등기부터 되고 몇 개 점유 빨리 몇 개 점유 다섯 개 몇 개 다섯 개 선이 무과실로 몇 년 요거는 이미 등기가 됐잖아 그지 됐잖아 다섯 개 점유 몇 년 10년간 점유 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자 그럼 등기부 취득시효 얘는 요것만 딱 기억한다 요거 한 개만 기억한다 한 개만 등기부 취득시효는 여러분 갑 토지인데 됐습니까? 갑 토지인데 누가 을이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등기했습니다.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등기했습니다. 유효무효 무효. 서류를 위조해 갖고 등기했단 말이죠. 유효무효 무효. 무효. 됐습니까?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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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다고 지금 뭐를 위조해가지고 갑토지를 누구를
어리, 갑 토지를 누가 어리, 서류를 유죄가 등기했다. 유효, 무효, 무효. 무슨 무? 됐습니까? 근데 병이 이 토지 보니까 마음에 들더라, 많이. 그럼 등기부 때 보니까 누가 앞으로 돼 있노? 을 앞으로 돼 있죠? 그럼 을도 자기 거랍니다. 그래서 무슨 계약을 통해서? 매매 계약을 통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고 인도받아 뭐 하고 있고 점유도 하고 뭐 했다? 등기했단 말이지. 되겠습니까? 예. 등기. 그럼 이 등기 유효 무효? 느낌 가지마. 하지마. 논리. 항상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논리. 유효 무효? 앞 등기가 무효면 뒤 등기 무효지. 느낌 가지고 하지 말고 논리. 논리가 안 되면 안 된다. 무조건 앞 등기가 무효잖아요. 그럼 뒤 등기는? 그렇지. 무효. 누가 유효라고? 무효. 무효잖아, 그지? 그럼 누가 소유자? 빨리. 갑. 갑은 입증해서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저번 주에 했잖아요. 무슨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진짜는 끝까지 진짜. 누가 소유자? 빨리. 갑. 인데 그러면 자, 등기되어 있잖아요. 등기. 등기. 등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등기부 취득시에는 뭐 무효인 등기라도 한 게 없다. 뭐만 돼 있고? 등기되어 있고. 자, 점유하고 있잖아요. 지금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지? 인도받아가지고 만약에 뭐 하고 있다면 점유하고 있다. 자주 타주. 빨리. 자주 타주. 와. 매매로 점유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막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된대. 물을 때 선생님이 항상 저번에 했죠. 자주 타주는 객관적 권언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요는, 요는 뭐 매수해서 점유한다 하면 자주 타주. 자주. 그 사람이 소유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거든. 점유하게 된 거는 매매 계약으로 점유하기 시작했잖아요. 자주 타주. 빨리. 자주. 평원. 공연. 자, 선의하기. 와, 선의. 그렇지. 근데 이제 정확하게 하면 갑의 진짜는 누가 소유자인데 빨리. 갑. 근데 갑이 소유자인 줄 모르고 자기는 누구로부터 샀기 때문에? 을로부터 샀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자라고 빨리. 저번 주에 한 거 뭐하고?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하니까 선의하기. 선의.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판례가 등기된 걸 보고 샀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섯 개 갖추고 있죠? 몇 년 땡? 10년 땡 되면 원소유자 찾아간다? 못 찾아간다? 못 찾아가고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이. 그럼 병은 이때 을로 산 것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을로부터 산 거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무슨 시효로서? 취득시효로서 소유권 취득. 그러면 무효인 등기가 뭐로 변하노? 빨리. 그렇지.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 몇 년 땡? 무효인 등기가 뭐로 변한다? 유효. 그럼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요 등기는 무슨 등기라도 관계없다? 무효. 무슨요? 무효 등기라도 관계 없고, 점유 몇 개? 다섯 개. 몇 년 땡? 10년 땡. 그럼 이 등기는 지금 유효, 무효, 무효에서 몇 년 땡 되면은, 10년 땡 되면 누가 소유자? 빨리 병. 그러면 원 소유자는 돌려달라 할 수 없다. 입증하더라도. 그럼 반드시 이거는 병 명의로 10년간 돼 있을 필요 없고, 병이 한 7년 가지고 있다가, 몇 년 가지고 있다가? 7년. 정액이 팔았다마니, 정액이 팔았는데 정이 현재 3년 됐다 하면은, 현재 정명의로 계속 10년간 되어 있는 거 아니고 병부터 합산해서, 다시 뭐 합산해서, 그러면 병부터 계산해서 몇 년? 병과 정 합산해서 몇 년? 10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 등기부 취득시효 요거 꼭 기억한다. 누구 토지를? 갑의 토지를 누가? 어리. 서류를 유지해가지고 등기했습니다. 그걸 모르고 누가 샀다? 병. 나중에 갑이 나타나더라도 몇 년 땡 돼버리면은, 10년 땡 돼버리면 갑은 찾아간다 못 찾아간다? 못 찾아. 갑은 몇 년 땡 되기 전에 찾아갈 수 있다. 10년. 몇 년 땡 돼버리면, 10년 땡 돼버리면 누가 완전히 소유자? 그렇지. 꼭 기억한다 이거. 요거. 근데 요 병 명의로 계속 10년간 돼 있을 뿐 병이 한 7년 가지고 정액이 팔았다. 현재 점유자 하면 정이다. 정명의로 계속 10년간 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병부터 계산해서 몇 년? 10년. 그 다음 등기도 합산, 점유도 합산 이렇게 표현한다. 시험 문제 나온다 이게. 뭐도 합산? 등기도 합산, 점유도 합산. 한 사람 명의로 10년 OX, X. 그치. 그런 거 나오거든. 합격해야지. 그치? 합격해야지. 여기 이제 등기부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는 끝났고 시험은 뭐를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노?
요거 가지고 해야 돼, 이거. 점유한 부동산 취득시효. 이거 가지고는 잘 안 내고. 아까 동산 이거 아예 안 내고. 요것도 잘 안 내고. 요거는 요거 한 개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됐습니까? 시험 문제 나왔다. 뭐를 가지고 낸다, 빨리? 점유한 부동산 취득시효를 가지고 낸다. 네. 됐습니까? 점유한 부동산 취득시효는 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점유한 부동산 취득시효라는 말씀은 점유 몇 개? 세 개. 몇 년? 20년. 땡! 하고 뭐 해야? 등기. 그럼 거기서 이제 핵심은 등기인데, 누구에게 등기를 청구하느냐 하면은 몇 년 땡? 20년 땡? 완성 당시에 등기된 사람. 자, 그럼 이제 시험은 아까 점유한 부동산 취득시효를 가지고 낸 때, 예? 점유한 부동산 취득시효. 자, 그럼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여러분, 여기 등기부에는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노, 이거? 등기명, 그럼 등기부에 이름 되어 있는 걸 다섯 자, 등기명의인, 이렇게 한다, 이게? 그러면, 어쨌든, 세종시에 있는 갑이 소유하고 있다며, 어? 근데, 어디에 있는, 서울에 있는 을이, 어? 어쨌든, 자주라는 걸 전제하에, 몇 년? 20년, 땡 됐단 말이에요. 몇 년? 20년 땡 되면 적법으로는 변하지만 완전히 소유자가 되려면 뭐까지 돼야지 빨리 등기. 그럼 등기는 누구한테 행사하느냐 하면은 완성 당시. 몇 년 땡? 20년 땡. 등기부에 기재된 누구에게?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요게 가장 핵심이다. 무슨 당시? 완성 당시의 명인. 그러면 갑이 몇 년 되기 전에 20년 되기 전에 야 너 사용료 내든지 비키든지 해라 라고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누가? 갑이. 어쨌든 여기는 자 앞으로 점유에 저번주에 했잖아요. 점유에서도 누가 기준? 빨리 점유자. 취득시효에서도 누가 기준? 점유자가 기준이다. 어쨌든 점유했단 말이에요. 하면은 어쨌든 누구한테 무슨 당시 완성 당시에 등기부에 등재된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거 기억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취득시효에서는. 자, 그럼 요건 좀 이따 설명하고 들어갑니다. 자, 점유한 취득시효. 뭐에 한 취득시효? 점유. 자, 첫째, 1번. 자기.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도 무슨 시효 할 수 있다? 취득시효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내게 맞는데 내 거란 걸 입증 못 하겠다만 그때는 무슨 시효 요건 갖추고 있으면 취득시효 요건 갖추고 있으면 취득시효로서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내 건데 내 거란 걸 입증 못 하겠다. 그럼 계속 몇 년간 점유하고 있었다? 20년. 그럼 취득시효를 가지고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취득시효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취득시효는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만 취득시효 할 수 있다 하면 OX, X. 누구 물건에 대해서도? 자기. 그지? 그거 하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일부. 자, 부동산 일부. 토지 일부. 자, 앞으로 여러분 이게 민법 시간에 하면 무조건 한 필지. 한 필지 몇 평? 100평. 한 필지 몇 평? 100평. 100평. 이거 요 668번지입니다. 몇 번지? 668. 자, 앞으로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무조건 우리끼리 한 필지 하면 몇 평? 100평. 몇 평? 100평. 몇 번지? 668번지. 다시 해. 한 필지 몇 평? 100평. 몇 평? 100평. 100평 중에 요 40평을 뭐라 하노? 부동산 일부라고 하지. 40평을 몇 평? 40평. 부동산 일부. 자, 토지 일부. 점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지? 부동산 일부 점유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자, 그럼 부동산 일부 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요거 100평 중에 40평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왜? 668 올랐다 몇 평? 100평. 668 올랐다 몇 평? 100평. 자, 그럼 장부에 668 기재되면 몇 평? 빨리 100평. 668 기재되면 몇 평? 100평. 668 하면서 40평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빨리 없다 이렇게 한다. 그게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부동산 일부 뭐 점유는 할 수 있지만 부동산 일부 등기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숫자 올랐다 무조건 몇 평? 100평. 되겠습니까? 지금 됐습니까? 그게 돼야 된다. 그럼 자, 부동산 40평 점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주란 걸 전제로 한다. 몇 년간 점유 빨리 20년 해서 등기. 등기는 형식적인 분할해서 등기할 수 있다. 그래서 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는 되지만 등기부취득은 1차 등기돼야 되는데 668 올랐다 몇 평 빨리 100평. 668 하면서 40평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0평 등기만 되면은 점유는 할 수 있거든. 선생 그럼 분할하면 되잖아. 분할하면 이게 668이고 668-1번지인데 이건 전부 일부 전부지. 새로운 필지. 그래서 소유권은 무조건 기재됐다 무슨 부? 전부. 무슨 부? 전. 그래서 부동산 일부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 일부 등기부 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한다. 이해 못하는 사람 있다. 안다. 넘어간다. 안 되면 여기도 좋다 나중에 하다 보면 된다. 다시 뭐 부동산 일부 점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40평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668 숫자 올랐다 몇 평? 100평. 그렇지. 그래서 부동산 일부 토지 일부 점유 취득시효는 되지만 등기부 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갑니다. 소유권 일부. 소유권 일부는 이거 공유 지분이라고 하는데 무슨 지분? 공유 지분. 소유권 일부 공유 지분은 점유 취득시효도 되고 무슨 취득시효도 되고 점유 취득시효도 되고 등기부 취득시효도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안 되는 거 뭐만 안 되노? 지금 뭐만 안 되노? 뭐만? 부동산 일부 등기부 취득시효만 안 된다. 요것만 조심하고. 그럼 소유권 일부는 조금 이따 오늘 한다. 저 공동 소유 아직 해야 되거든. 무슨 등기에서 꼭 시험 문제 출제한다. 등기에서.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어쨌든 요거 하고, 그 다음 네 번째. 요거 돼야 문제 풀립니다. 요거 안 되면 문제 못 푼다. 뭐, 취득시효 아까 저거 가지고 안 나온다. 저거. 이거 가지고 어떤 선생님은 취득시효 다 했다고 지나가는 선생님 있거든.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이거는. 저거는. 저 안 나온다. 저거는. 저는 언제 나왔다. 언제. 옛날에, 그치.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요거 나오네, 요거. 다시 부동산 일부 점유 취득시효는 되지만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되고 소유권 일부는 점유 등기 다 되고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도 무슨 시효할 수 있다? 취득시효.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행정, 국가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누는데 일반재산을 이걸 종전에는 잡종재산이다 이렇게 합니다. 행정재산은 취득시효할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행정재산은 아예 취득시효할 수 없고 무슨 재산은? 일반재산은 무슨 시효할 수 있다? 취득시효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근데 요 일반재산을 몇 년간 점유 후? 20년간 점유 후 뭐 하기 전에? 등기 전에. 그럼 20년간 점유했으면 뭐 해야 되노? 빨리 뭐 해야 되노? 등기. 어? 등기 전에 행정재산으로 변해버리면 행정재산으로 어떻게 행정재산으로 변해버리면 변하면 무슨 시효?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다. 요거 되겠습니까? 요까지 기본. 요까지는 무슨 본? 기본. 나오면은 틀리면 요거는 두자로 바보 이렇게 한다. 요까지는 쉬운 거라는 거지. 당연히 만약에 중개사를 시험에 합격하려면 요 4번까지 나왔다 당연히 맞춰야지. 이거 못 맞추면은 중개사 할 자격이 없다. 당연히 알아야 되는 기본이 되게. 그러면 이제 시험은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자, 5번 요걸 가면 된다. 몇 번? 5번. 자, 5번은 이제 8인데, 그지? 전에다. 전자. 한자 알죠? 그지? 취득시 완성 전에 등기명인이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취득시 완성 후. 되겠습니까? 예. 취득시효 완성 전에 등기명인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취득시효 처분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자는 양수인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고 취득시효 요거는 전 요거는 뭐 후에 등기명인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는 점유자는 양수인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다. 요거 가지고 됩니다. 나왔다. 전부 다 4번이다. 아, 요 5번 5번. 자, 설명합니다. 됐습니까? 예. 자, 하는데, 여러분, 아까 등기는 누구한테, 자, 취득시효가 완성했습니다. 어쨌든 취득시효가 완성했습니다. 누가 이게 등기 청구합니까? 빨리. 완성 당시의 등기명인. 그지? 무조건 그게 제일 중요하다. 무슨 당시? 완성 당시. 자, 근데 이제 서울에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세종시에서, 한 13년 되는 때에 갑이 병에게 처분했습니다. 처분했다는 건 어떤 걸 처분하니라나요? 등기부에 갑에서 누구로? 병으로 이름 바꾸는 거지 뭐.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는? 을 점유자 입장에서는 뭐 중간에 등기명인이 바뀌든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다. 땡 완성되었습니다. 몇 년 되기 전에 바뀌었습니까? 빨리 20년 되기 전에. 다시 몇 년 되기 전에? 20. 다시 몇 년 되기 전에? 20. 다시 몇 년 되기 전에? 20년 되기 전에. 다시 몇 년 전에? 20년 전에 명인이 바뀌었습니다. 땡 완성하고 난 뒤에 점유자는 완성 당시의 명인 누구? 누구 빨리? 그럼 지금 어른 취득시효 완성했잖아요. 완성 당시의 명인 누구 빨리? 병을 몰아넣어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요거 요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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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조거를 요렇게 설명한다. 무슨 시효 완성 전에 취득시효 완성 전에 갑인 누가에게 병에게 처분한 경우 됐습니까? 다시 몇 년 되기 전에 20년 되기 전에 등기명이 제3자에게 뭐한 경우 처분한 경우 땡 20년 땡 완성하고 난 뒤에 뭐 점유자는 완성 당시의 명인 누구 완성 당시의 명인 누구 완성 당시의 명인 누구 양수인 있잖아요. 양수인 병 누구 병에게 양수인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다시 근데 이제 그걸 또 어떻게 나오냐면 다시 몇 년 되기 전에 바뀌었네 20년 되기 전에 바뀌었네. 됐습니까? 완성 후에 점유자는 요거 양수인을 다른 말로 뭐 제3자 다른 말로 새로운 소유자 그렇게 해서 몇 번 나왔다 계속 나왔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 양수인을 여기서는 무슨 자 빨리 제3자 다른 말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요거 자, 몇 년 되기 전에 바뀌었네. 20년 되기 전에 바뀌었네. 땡. 완성하고 난 뒤에 누구? 점유자는 누구에게? 양수인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무조건 완성 당시 명인. 그럼 선생, 병은 어떻게 되는가? 그건 생각하면 안 된다, 여기서는. 이것만 알면, 이것만 알면, 이것만. 앉아서 병은 선생 거면 어떻게? 그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온단 말이지. 그건 나중에 따로 하고.
일단 누가 이게 등기 청구한다. 여기서는 지금 취득시효 완성했단 말이에요. 완성하고 나면은 항상 무조건 누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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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 당시의 등기명인. 몇 년 땡? 20년 땡. 완성 당시의 등기명인. 무슨 당시? 완. 그러면, 자, 20년 되기 전에 명인이 바뀌었네. 땡! 완성하고 나면, 땡! 완성하고 나면 누구에게 빨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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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인. 이제 병 하지 말고 단어. 몇 년 되기 전에 바뀌었네. 20년 땡 완성하고 나면 누구? 양수인. 다른 말로 제3자. 다른 말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요거. 요거보다는 언제 어느 게 잘 나오냐면 요거. 요게 요거 가지고 밑에 것도 잘 낸다. 되겠습니까? 예. 자, 잘 봐라 이게. 서울에 있는 55번지인데, 자, 소유자가 세종시에 살고 있는 갑인데, 그럼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다? 빨리? 갑. 그지? 누구? 갑. 그럼 을이 점령하고 있단 말이지, 서울에 있는 을이. 몇 년? 20년. 20년 땡, 완성 당시의 명인, 누구? 여기선 누구? 여기선 누구? 여기는 양수인 하면 안 되지. 여기는 자 보이는 대로 해라. 누구? 확 집어넣다. 갑. 몇 년 땡? 명인 누구? 갑에게 주장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 그지? 해야 되는데 20년 됐다. 그럼 갑에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자 23년이 됐단 말이지. 몇 년? 몇 년이 되면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빨리. 20년. 누구에게? 누구에게? 등기 명인. 누구? 여기서 누구? 갑에게 주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등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21년 된째 갑이 병에게 처분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순서가, 땡! 지나고 나서 등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다시 뭐, 땡! 다시 뭐, 땡! 뭐 안 하고 있는 사이에, 갑이 병에게 처분해버렸습니다. 처분하고 나면 새로운 소유자를 아까 뭐라고 그러노? 빨리 양수인. 양수인이 악일지라도 어른 갑에게는 등기 청구할 수 없고 무조건 무슨 당시? 무조건 무슨 당시? 완성 당시의 명인. 그럼 완성 당시의 명인은 이제 무슨 건이 없네? 소유권이 없네. 소유권이 없고 무슨 불능? 빨리 이행불능. 이행불능인데 등기해 줄 수 없잖아요. 근데 선이면은 자 을이 20년 된 줄 모르고 처분했다. 됐습니까? 일단 양수인은 그대로 마다 빨리 효고 완성 당시의 명인이 선이다.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 그러면 한마디로 해서 을은 무슨 시험 못한다. 취득시효 못한다는 거지. 자 근데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습니다. 양수인은 그대로 마다 유효 뭘지라도 악이일지라도 그대로 뭐 유효인데 그럼 완성 당시의 명인은 이제 무슨 권이 없네. 빨리 소유권이 없네. 무슨 불능? 이행불능. 선이면은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악이면은 악이 그러면 을이 20년 됐다는 알면서 처분했습니다. 양수인은 그대로 뭐하고 유효고 이런 악인 경우는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행위를 이유로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대. 그럼 여러분 지금 위에 끝 밑에 끝 두 개 합쳐서 규칙 완성 당시의 명인 그게 규칙이지. 무슨 당시? 다시 요거는 위에 거는 몇 년 되기 전에 바뀌었네. 20년 되기 전에 바뀐 땡 완성하고 나면 누구한테?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완성 당시의 명인 머릿속에 몇 년 땡? 20년. 자 20년 되기 전에 바뀌었습니다. 땡 완성하고 나면 완성 당시의 명인 누구에게?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거. 요거는 완성 전인지 후인지 잘 봐야지. 다시 뭐, 몇 년 되기 전에? 20년 되기 전에 바뀌었습니다. 땡 완성하고 나면 누구?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요거는 땡. 자, 뭐, 땡 지나고 바뀌었습니다. 뭐, 땡 지나고 바뀌었다. 점유자는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지금 생략되어 있잖아. 누구에게 무슨 당시? 계속해라.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건 뭐? 완성 당시의 명인은 무슨 불능? 이행불능인데 선이면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악이면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한다. 요 뒤에 지금 생략된 거 안 적었죠, 제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명인이 바뀌는데 언제 바뀌는지 중요하지. 여기서 포인트가 뭐가 포인트고, 완성 당시의 명인인데 중요한 거는 몇 년 되기 전에, 빨리, 20년 되기 전에 바뀌었네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20년 후에 바뀌었다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고, 무조건 무슨 당시? 완성 당시. 꼭 해야 된다 이거 하려면. 자, 요거 다시 몇 년 지나고 후 바뀌었다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무조건 무슨 당시? 완성 당시의 명인은 선임에는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알면서 처분했다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럼 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선의로 본다, 악의로 본다? 선의로 본다. 판례 근거 된다. 전부 다 판례다. 여기에 근거 되는데, 자, 이제 판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형식적이거든. 그러면 어리 몇 년 땡, 갑은 어리 점유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본다,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본다? 모르고. 이유가 뭐냐면은 특별한 을하고 갑하고 특별한 법적 관계가 있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선의로 본다, 악의로 본다? 선의. 그러면 이제, 그래서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다, 양수인은 그대로 유효고, 완성 당시의 명의는 선의가 되어서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자, 근데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는데 양수인은 그대로 유효인데, 그러면 이게 악의가 되려면 어떠냐면은, 자, 어리 취득시효 완성 후, 뭐 후? 완성 후, 갑에게 등기 청구 후. 무슨 청구 후? 등기 청구 후, 안 가면 취득시효로 인한 소재기 후. 하면은 이제 갑은, 아, 어리 몇 년 됐구나, 20년 됐구나, 알면서 처분한 거로 본단 말이지. 그러면 불법 행위가 되어서 무슨 배상? 손해.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등기 청구 취득시효 주장 후 처분했다, 선의 악의? 악의. 그럼 특별한 법적 관계가 없으면 선의 악의? 선의. 해서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무조건 양수인은 그대로 뭐다? 유효. 자, 근데 다시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습니다. 땡,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무조건 무슨 당시? 완성 당시 명인인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선의로 본다, 악의로 본다? 선의. 등기 청구 소재기 후 처분했다, 양수인은 유효고, 그럴 때는 악의 불법행위인데. 자, 그럼 자, 다시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습니다.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습니다. 양수인에게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와, 규칙. 완성 당시의 명인. 그 양수인이 주장 못한데 완성 당시의 명인이 선이다, 어떤 책임은 물을 수 없다 하더라도, 없다 하더라도, 자, 등기 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대기 중에 있다. 뭐 중에 있다? 대기. 처분했다고 해서 등기 청구권,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선이라 하더라도 어떤 책임은 물을 수 없다 하더라도 등기 청구권 자체는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고,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되거나, 됐습니까? 갑과 병의 관계가 무효 취소돼가지고 돌아오구나. 그 다음에 병, 정, 물을 거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부동산이 누구한테 돌아왔다? 갑에게 돌아오면 무슨 빠르게, 발 빠르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규칙은, 그럼 제일 큰 규칙은 뭐가 큰 규칙이고? 그렇지. 완성 당시의 명인에게 등기 청구한다. 무조건. 그러면 완성 전에 바뀌었다, 그게 핵심이다. 금방 저금 한 것. 집중해서 한다, 이게? 집중력. 자, 완성 전에 명인이 바뀌었다, 누구한테?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완성 이후에 바뀌었다,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고, 완성 당시의 명인은 무슨 불능? 이행불능. 선이면 어떤 책임은 물을 수 없다 하더라도, 등기청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대기 중에 있다. 돌아오면 무슨 빠르게? 발 빠르게.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해야 되는 게. 자, 그럼 좋다. 그 다음에,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습니다.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습니다.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주장한다, 못한다? 못하죠? 못하죠? 못하잖아요. 근데 계속 뭐하고 있다면, 점유하고 다시 몇 년 땡? 20년. 이걸 제2취득시효 기산점이라고 한다. 예? 무슨 취득시효 기산점? 자,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는데 양수인에게는 주장 못하는데, 양수인이 명의가 된 시점부터 다시 몇 년? 20년 하면은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거기까지 땡. 완전히 끝난 거지. 요거 시험 문제 나온다. 나왔다, 요거. 한번 봐봐라, 거짓말인가. 어디를 한번 보냐면은, 여러분, 자, 331페이지 갑니다. 331. 찾습니까? 예.
기죽으면 안 됩니다. 하면 된다. 아니, 이게, 이런 걸 안다는 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런 게 아는 게, 됐습니까? 2%, 3% 안에 드는 거거든. 내가. 이런 게, 아니, 내가 그냥 해야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뭐 한다. 그런 건 안 된다. 자, 그럼, 간다 대표 이제, 시효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같습니다. 1번, 자기 소유 부동산 취득시효 인정되지 않는다가 이거 뭐, 인정된다. 그지? 그럼 2번, 자, 토지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끊고, 자, 근데, 여러분, 요건 제가 이거 안 했는데, 등기 명인도 동일, 점유자도 동일, 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점유하고 있으면, 등기에는 누구? 갑, 을이 계속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뭐도? 등기도 몇 사람? 한 사람. 점유도 몇 사람? 한 사람. 하면 점유자는 기산점, 시작한 점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점유, 등기 명인의 변경, 점유자의 뭐, 승계, 이런 말, 변경, 승계 나오면 기산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고, 아까 동일해야 뭐 선택할 수 있고 변경 승계 이런 말을 하면은 선택할 수 없고 무조건 사실상 점유를 뭐 한 때부터 개시한 때부터 어떻게 그 기간을 계산한다. 그럼 여러분 항상 여러분 어떤 데에 그 막 오래 지 그 오래 지난 사건은 나중에 그게 범죄라는 게 확인되어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공소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많잖아요. 살인죄는 옛날에 막 15년 지금은 이제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잖아요. 그지? 맞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정치인들이 그건 살인죄는 아니고 나쁜 짓 해가지고 어떤 세월이 흘렀다 나중에 즉시해도 무슨 시효가 끝났다? 공소시효가 끝났다 이런. 그럼 그 시점 기간 계산하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 안 합니까? 하잖아요. 취득시효도 마찬가지지. 그 사람이 나중에 취득시효한다 아, 상대방은, 이제 원소유자는 저 사람 몇 년 안 됐다. 20년. 자기는 자기가 계산해고 20년. 그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요, 그걸 시작하는 점을 뭐라고 그러냐면 석자, 기산점. 이렇게 한다. 자, 근데 기산점을, 자, 요게, 아까 저 동일, 변경이 없다. 뭐 이런 말 하면은 다시 뭐, 동일, 변경이 없다. 기산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근데 변경이 있다 승계 이런 말 변경 승계 이런 말 들어가면 기산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뭐한 때부터 점유한 때부터 자 2번 간다 주어 주장하는 자는 변동이 없으면 무슨 동이 없으면 변동이 없으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그렇지 그렇게 한다 말이 그럼 변동이 있다 하면 기산점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고 사실상 점유를 뭐 한때 개시한 때 이렇게 한다. 그럼 1번, 2번 틀리고 3번 갑니다. 점유자가 점유를 주장 매매 같은 자주 점유 인정되지 않는다. 자, 아까 저번 주에 했잖아요. 점유하면 뭐로 추정합니까? 자주. 점유자가 자기가 매매라는 걸 했다가 무슨 실패해도 여전히 자주 타주. 자주. 그치. 그래서 주어가 중요하다. 주어! 됐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쭉 읽으면 안 된다. 이제 앞으로 저하고 공부하면은 무조건 주어를 먼저 생각하고 해야 된다. 이게? 그러면 점유자가 주장하다가 인정되지 않아도 여전히 자주 타주. 자주.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주장했는데 매매가 인정되지 않았다 하면 뭐 타주. 이렇게 되는 거지. 주어! 무슨 자가? 점유자가. 입증하다가 무슨 실패해도 여전히 뭐 추정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1번, 2번, 3번 틀리고 4번 잡종 아까 얘기했죠. 잡종 재산, 일반 재산 같은 말입니다. 됐습니까? 옛날에는 원래는 잡종 재산인데 잡종하니까 너무 용어가 뭐다? 상스럽다 해서 무슨 재산? 일반. 그럼 잡종 재산, 일반 재산은 취득시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등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행정 재산으로 변해 버리면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4번 잡종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끊고 자주 끊어야 된다. 쭉 읽으면 안 된다 했다 민법은.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었다면 그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번 정답.
맞죠? 예. 그 다음 타주 점유자인 피상속인이 점유권을 상속한 자는 주어 끊고. 자, 그럼 아버지가 임차인입니다. 아들도 무슨 차인? 임차인 됐습니까? 근데 아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뭐 무슨 거는 새로운 거는 아버지 채취도 묻어 있고 그래서 아예 소유자로부터 무슨 또로 별도로 매매 계약 체결했다. 그걸 다섯 자 새로운 권은 이 있으면 자신의 점유 자주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새로운 권은 해야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더라도 하면 자주가 될 수 없다 하는 거죠. 요렇게 냅니다. 요 딱 전형적인 스타일이다. 어려우면서. 근데 요 알면은 되겠습니까? 예, 요런 형태로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한 거는 그 문제가 안 나왔다, 그제? 문제가 안 나왔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를 또 한번 해보냐 하면은, 352페이지, 3번. 옳은 것이 어렵다, 원래. 무슨 것? 옳은 것. 1번 주어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 점유하면은 아까 몇 개 추정 우리 저번에 몇 개 추정 네 개 그 제일 중요한 건 몇 번째 첫 번째 점유하면 뭐로 추정 자주 그럼 점유자가 자주를 입증할 책임이 없다 무슨 방이 입증해야 되노 상대방 그래서 점유자는 자주 증명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OX X 누가 입증해야 된다 상대방이 뭐 입증해야 되노 타주 그 다음 2번 요 진행 중에 끊고 뭐 주네? 진행 중에 목적물에 자 그럼 요 진행 중에 하면 어느 거고 요거지 요거 몇 년 되기 전에 20년 되기 전에 이렇게 명인이 계속 바뀌었다마니 그럼 땡 완성되면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노? 맨 마지막 양수인 그거다 지금 뭐 중에 진행 중에 그게 핵심이다 뭐 중에? 진행 중에 목적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후 끊고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 완성자는 점유자는 최종 등기 명의자에게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2번 이렇게 한다. 요거다 요거. 몇 년 되기 전에 계속 바뀌었네. 20년 되기 전에 땡 완성하고 나면 맨 마지막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맞고 3번. 완성된 점유자는 끊고 자 여러분 완성된 점유자는 이제 위법 적법 그럼 완성되면 아니 이제 근데 완전히 소유자가 되려면은 뭐까지 돼야 되고 등기 근데 이제 요 이제 문제풀이 할 때 가는데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요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땡 완성됐는데 아직 뭐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등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누가 토지 소유자가 열 받았단 말이지 열 받으니까 막 뭐를 설치했다 담장 못 들어가게 뭐 하게?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취득시효 완성한 사람은 뭐 정당한 점유자입니까? 아직 소유자입니까? 점유자지 아직 소유권은 아니잖아요 뭐가 안 됐기 때문에 등기 정당한 점유권에 대해서 그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누가 설치한 누가 소유자가 열받아가지고 못 들어가게 담장을 설치했단 말이죠 뭐에 대하여 점유권에 대하여 담장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답니다. 되겠습니까? 예. 무슨 점유자로서? 정당한 점유자로서. 판례입니다, 전부 다. 그 다음, 만료 후에 끊고, 뭐 후에? 만료 후에 하면은, 그러면 만료 후에 하면 만료 당시의 명인, 누구? 만료 당시에 아까 누구한테 등기 명의인 근데 만료 후에 명의 수탁자로 그러면 만료 당시에 지금 법률상 소유자는 누구 수탁자 근데 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받은 무슨 자 신탁자는 하면 자 그거 끊고 어디 끊고 만료 후에 끊고 신탁자는 하면 만료 후에 소유권이 이전된 거로 본다 다시 만료 후에 무슨 권이 이전된 거로 본다 소유권 그럼 자 이전 받은 사람은 다시 누구 신탁자지 신탁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잠깐만 그죠 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 받은 뭐 신탁자는 됐습니까 완성자에게 뭐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주어가 중요하지. 지금 누구는 주장할 수 없고 빨리. 자, 완성 지금 이제 점유자는 누구한테 주장할 수 없고 신탁자에게 주장할 수 없고 왜? 이전 받은 사람으로 본다 했잖아. 금방 제가 자, 누구한테는 주장할 수 없고 점유자는 신탁자에게 주장할 수 없고 그럼 거꾸로 무슨 자는 신탁자는 점유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주어 앞에 뭐가 나왔노? 다시 신탁자는 다시 뭐 신탁자는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내가 등기 못 해주겠다. 이제 내가 이후에 이전 받은 사람이라서 나는 뭐 너한테 뭐 해줄 수 없어? 등기 해줄 수 없다라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주어 누구? 신탁자는 누구는 주장할 수 없고 빨리 점유자는 신탁자에게 주장할 수 없고 거꾸로 여기 거꾸로 주어 신탁자는 대항할 수 있다. 그렇지. 주어 잘 찾아야 된다. 민법은 주어가 안 되면 개판된다. 다시 4번 누구는 주장할 수 없고 빨리 점유자는 신탁자에게 주장할 수 없고 왜? 정당하게 이전 받은 걸로 본다. 그러면 완성 당시에 그럼 명의는 누구고 빨리 수탁자지. 완성 당시의 명의는 누구고 빨리 수탁자. 수탁자에게 주장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수탁자에서 누구한테 넘어갔다 빨리 신탁자에 넘어갔다. 그래서 다 주어 누구는 점유자부터 시작한다. 누구 점유자는 신탁자에게 주장할 수 없고 거꾸로 무슨 자는 신탁자는 점유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됐습니까? 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거든 그 23회. 그 다음 5번 시효 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자가 됐습니까? 자 시효 완성으로 잠깐만 이제 몇 년 땡 20년 땡 해가지고 등기했거든. 등기하면은 언제부터 소유자 빨리 점유 개시 시부터다. 그때부터 아니다. 무슨 개시 시부터? 점유 개시 시부터. 그러면 점유 기간 동안에 자기가 뭐 사용료 받았다. 그럼 누구 거? 자기 거지. 누구 거? 자기 거. 누가 사용료 받았다? 점유자가. 되겠습니까? 언제부터 소유자 빨리? 점유 개시 시. 등기 땡 되면은 언제부터 소유자 빨리? 점유 개시 시.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 시효 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자가 주어 끊고 취득시효 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원소유자가 아니고 누구한테 기소한다 빨리 점유자. 언제부터 소유자니까 점유 개시시부터 하니까 원소유자에게 기소하는 게 아니라 뭐 점유자에게 기소한다. 무슨 자? 점유자. 다른 말로 그 해설은 뭐 취득시효 뭐 완성자. 다른 말로 고치면 무슨 자? 점유자. 그치? 맞습니까? 예. 요런 형태로 한다. 그래서 요게 돼야 되는데 요거. 다른 거는 기본으로 다른 거는 문제 풀이하면 되고 요 5번 요거 꼭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럼 규칙이 뭐가 규칙이고? 그렇지. 취득시효 하면 딱 한 개만 기억하면 된다. 무슨 당시? 완성 당시의 명의. 그럼 자 점유하고 있는데 뭐가 바뀌었다? 소유자 바뀌어도 아무런 취득시효에는 관계 없고 땡 완성하고 나면 누구에게 빨리 집중 안 하고 또 들었죠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잘 들어봐라. 몇 년 되기 전에 꼭 선생님이 저래 이래야 또 막 알고 그냥 쫙 하고 오 이런데 이게 전인지 훈지 중요하지 그게. 몇 년 되기 전에 명인이 바뀌어도 취득시효에는 아무런 관계 없다. 땡 완성하고 나면 누구 빨리 양수인 맞습니까? 예. 근데 땡 지나고 바뀌었다. 점유자는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무슨 당시 완성 당시의 명인.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거 해야 취득시효 맞출 수 있다. 다른 건 기본. 아까 다른 건 그러면 이제 다른 거는 당연히 알아야 된다. 다시.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도 무슨 시효 할 수 있고 취득시효 부동산 일부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부동산 일부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소유권 일부는 점유 취득시효도 되고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행정재산은 취득시효 할 수 없고 잡종재산은 취득시효 할 수 있는데 잡종재산 취득시효 했는데 등기하기 전에
행정재산을 떼어버리면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다. 그럼 무조건 등기청구는 땡 완성하고 나면 누구한테 주장해야 된다? 완성 당시 20년 되기 전에 바뀌었다. 땡 완성하고 나면 완성 당시의 점유자는 누구? 아, 명의는 누구?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지? 땡 지나고 나서 바뀌었다.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무조건 완성 당시의 명의인데 선이면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악이면 불법행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선의로 본다, 악의로 본다, 선의. 근데 등기 청구 후, 소재기 후 처분했다. 양수인 유효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불법행위가 되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치. 그 다음 양수인에게 주장 못 하는데 양수인이 명인된 시점부터 다시 몇 년? 20년. 그걸 무슨 취득시효 기산점? 제2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아서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잘 나온다. 또 있다. 또 많은데 일단 요거 하고 나머지 또 이제 무슨 풀이할 때 또 업그레이드 시킨다. 문제 풀이할 때 업그레이드 또 해야 되는데 이거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되겠습니까? 자꾸만 한숨 쓰지 마라. 그러면 선생도 하기 싫다. 그거 기억하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한번 봐주냐면은 뭐 취득시효는 그거 그 막 책 줄 안 쳤잖아요. 줄 안 치고 뭐 선생이 딱 해준 기본만 해주냐 제가.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중요한 거는 아까 좀 몇 년 땡 하면은 20년 땡 하고 등기하면 언제부터 소유자 빨리 점유개시 시 무슨 시 점유 그래서 점유 기간 동안에 자기 것도 아닌데 만약에 임료 받았다 누구 거 점유자 거 원소유자가에게 원소유자는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 할 수도 없다 누구 거 점유자 거 언제부터 점유 또 아까 저 땡 해가지고 아니 뭐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적법 위법 적법 모든 게 적법으로 변한다 근데 법 완전한 소유자가 되려면 뭐까지 돼야 되고 등기 그러면 땡 해가지고 등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원소유자가 막 그 열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뭐를 설치하고 담장 설치하고 못 들어가게 하면은 뭐로서 점유자로서 정당 점유자로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아직은 무슨 자가 아니니까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지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해 주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332에 뭐 332페이지에 어떤 거 있노? 선점, 습득, 발견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안 온다. 되겠습니까? 무슨 산에서 적용하는 거? 동산, 무주물 선점은 동산에서만 하고 무주 부동산은 국유 뭐 하는 거 유실물 습득 이런 거 그지? 그런 거는 이제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 간단하게 하고 쭉 넘어간다. 첨부는 시험 문제 약간 나오긴 나오는데 무슨 부? 첨부. 근데 이제 뭐 부동산에다가 동산을 갖다 붙였다 무조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부동산 소유자. 그럼 부동산에다가 동산 갖다 붙였는데 동산 가격이 훨씬 커도 누가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 그런 건 이제 문제 풀이할 때 간단하다고 넘어간다. 간단하니까. 그럼 물권적 청구는 했고 그죠? 맞습니까? 예. 물권적 청구는 했잖아요 저번에. 맞습니까? 태풍으로 쓰러져 들어왔다 그러고 하고 그 다음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 갑은 을에게 토지 반환과 건물 뭐? 철거. 그럼 건물의 소유자나 매수인이 살고 있을 때는 나가달라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그럼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신축을 을이 병에게 임대했다 하면 임차인에게는 나가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는 오직 누구한테만 행사해야 된다? 소유자나 매수인. 맞습니까? 예, 그런 거 여러분 챙겨주시면 되고. 자, 그냥 잠깐 쉬었다가 무슨 소유? 공동 소유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취득시효 제일 중요한 것 대라. 완성 당시. 그건 시험 치는 그날까지 무슨 당시? 완성. 그럼 다시 한다. 몇 년 되기 전에 바뀌었네? 20년 되기 전에 바뀌었네? 땡. 완성하고 나면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한테? 양수인. 20년 전에 바뀌었을 때는 땡 완성하면 양순에게 주장할 수 있고 땡 완성하고 나서 바뀌었다 양순에게 주장한다 못한다 근데 완성 당시의 명의는 무슨 불능인데 이행불능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뭐로 본다? 선의. 근데 등기 청구 후 소재기 후 처분했다 양순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그런 경우는 완성 당시의 명의는 불법행위가 되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치? 꼭 기억한다. 이제 그냥 대충 생각하면 안 되고 딱 났을 때 이제 자꾸만 집중하는 그런 연습이 돼야 된단 말이지. 뭐 하는 연습? 그냥 대충 생각하도 이러면 포인트 못 잡는다. 공부했다 뭐 답이 있겠지 없다. 집중.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완성 전에 바뀌었냐, 완성 이후에 바뀌었냐. 그지? 완성 전에 바뀌었다.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한테? 양수인. 그럼 완성 전에 계속 바뀌었다. 뭐, 완성 당시 최종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 그지? 근데 완성 이후에 바뀌었다.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완성 당시의 명인은 무슨 불능일지라도 이행불증의 등기청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돌아오면 무슨 빠르게? 발빠르게. 근데 완성 이후에 바뀌었다. 양수인에게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양수인이 바뀐 날로부터 계속 다시 몇 년 점유했다면 20년. 그걸 무슨 취득시효 기산점? 제2취득시효. 지금 됐습니까? 예, 그 정도 하면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뭐 처음 했잖아요. 이거 오늘 처음 했잖아요. 공부하고 처음 했잖아요. 잘하는 거다.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고 더 하고 막 특강할 때도 하고 막 하거든. 그러면 완전 귀에 모치 베겨가지고 자동으로 딱 맞출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아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아 이렇게 하면은 귀가 빠져갖고 공부가 처음부터 안 된다. 계속 어떤 사람은 선생님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잖아. 끝까지 어렵다. 근데 그런 사람 나중에 시험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넣을 때 이름이 없다 이게. 뭐가 듣는다? 귀신 듣는다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엄마들이 아들이 한양에 과거 하면은 장독에 등한수 떠놓고 막 하잖아요. 물 떠놓고.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도하잖아. 기도 막 할 때 목사님이 통성 기도하잖아. 왜? 거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듣는다지만 우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귀신이 들으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잖아요. 왜냐 뭐 하거든. 그냥 자꾸 막 아 어려워요 어려워요 끝까지 시험 치는 그날까지 어렵다. 그렇게 어렵다 어렵다 그렇게 자꾸 막 하소연하지만 하소연은 그럼 다음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만나가지고 친구한테 말하면은 내 스트레스는 풀리지만 그 사람 절대로 안 됩니다. 와 아까 스트레스 그거 어렵다고 하소연해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해. 이게 앞으로 여러분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말을 해도 아이한테도 마찬가지. 이 바보 같은 게 병신 같은 게 아이가 어리버리하게 변합니다. 화나면 그걸 하잖아요. 이 바보 같은 게 병신 같은 게 하잖아요. 아가 병신으로 변한다니까. 잠깐 쉬었다가 공동소유.